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지난 8월에 여기 정선에 오고서 오늘 5개월 만에 처음 여기 낚시를 왔습니다. 아 정말 풍경. 지금 영하 5도예요. 물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님핑하기 가장 좋은 날씨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입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고 겨울철 해는 7시 반에 뜨고 있어요. 오늘은 12월 초고요. 지금 여기 낚시를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일단 탐색부터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려고 일단 한 바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거 오늘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핫팩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포인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기 오시면 저 파란 다리 아래 이쪽 부분이 가장 또 핫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와줄지는 지금 오늘 한번 경험해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미들 마을을 들어가는 저희 개미가 마스코트로 된 터널이고요. 그 앞에 다리입니다. 이 다리 아랫부분에서도 많은 송어들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낚시를 하시는데 수량도 적당하고 님핑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걸려있네요. 폐기물 시설 들어오면 지장천 송어는 전멸한다. 무섭습니다. 여기가 개미가 마스코트인 터널입니다. 저는 개미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지장천은 포인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혼자 낚시 오면은 좀 쓸쓸하긴 한데 그래도 송어를 잡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댑니다. 서리가 잔뜩 내렸어요. 바닥도 미끄럽고 하니 안전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이곳에 오면 해가 먼저 드는 쪽을 가서 낚시를 시작을 해요. 해가 좀 있고 수온이 좀 높아져야 물고기 활성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상쾌한 공기 너무 좋아요. 덜컹. 저기 러브 팩토리도 보이고 러브 팩토리 앞에 여기 다리 밑에 낙동 구교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뒤도 핫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또 구경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낙동 구교 아래입니다. 저렇게 저 아래가 얕아 보이지만 사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많은 플라이 낚시를 했는데 그 밑에 아래 물줄기로 내려오면서 낚시를 하면 또 여기서도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저 장소도 물론 좋은 포인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여기를 한번 꼭 지나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기는 낙동 십교입니다. 십교 아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십교 위에 이렇게 벙벙한 물줄기가 있는데 저 위에 가시면은 물이 시작되는 점이 나와요. 그 지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동남천은 어디를 가나 다 좋은 포인트가 많은데 정보에 의해서 많이들 다니시니까 그런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포인트들 많이 못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포인트 없는 안 보이는 대로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여기는 미리네 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개미들 마을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 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물고기 다리라고, 저 위에 보시는 게 물고기 다리인데 저기서도 많이 낚시를 하시고 또 이 밑에서도 낚시를 또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또 낚시를 하시고 많은 조과를 보이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얕아요. 아, 드디어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늘 잘 나와주는 포인트였는데 지난번 유튜브 어떤 분께서도 이 포인트를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아, 풍경이 정말 너무 예뻐요. 아, 드디어 삼촌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와, 정말 아주 깨끗한 녀석이에요. 주말에 아무래도 잡히지 않은 녀석 같아요. 떴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물이 없기는 상당히 없습니다. 아, 정말 포인트는 좋은데 여기서 조과는 없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아, 또 깨끗한 삼촌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아, 사이즈는 한 30 정도 되고요. 아, 정말 아주 깨끗합니다. 지느러미 이런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깨끗한 송 한 마리가 올라와줬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상처 입었어요. 오늘 햇빛도 정말 좋고 날이 정말 맑아서 좋은 하루였습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